네, 감사합니다.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곡들을 들으셨습니다. 나머지 곡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 곡까지 이제 노동자들이었고요. 7번 곡, 언론사에 나타난부터는 사무직이잖아요. 예, 일터와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서 있는 곳,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떨 때 보면 참 이 공기가 견디기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가끔 있는데, 예, 그런 모습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그려가려고 합니다. 사실 방금 그 언론사에 나타난이라는 곡은요, 이 음악의 장르가 있는데 그 라틴 댄스 중에서 룸바라고 하는 장르를 썼습니다. 방금 왜냐하면 그 룸바가 라틴 댄스 중에서 가장 야한 춤이래요. 그래서 가장 선정적이다 해가지고 언론사에 나타난이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뭔가를 잘못했다거나 이제 이후에 들으실 법원에 나타난 그런 판사나 검사들이 뭐를 잘못했다거나 이제 이렇게 여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 이렇게. 왜냐면 그 일터와 그 환경, 여기서 마치 그 억압 때문에 뭔가 빌런처럼 변하진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들으실 곡은 이제 바리톤 솔로로 이제 성악과 함께 들으시게 되는데요,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겠구나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8번 법원에 나타나는요, 뭔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 시간이 흘러가야 된다고 느끼는, 예, 그런 판사의 모습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나타나는 그 병원에 있는 환자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냥, 예, 그 이미 죽은 아버지가 병원에 남아있는 아들을 보면서, 예, 그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사무실에 나타나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조차가 적성에 맞지 않고 괴로운 사람의 한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학교에 나타나는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한, 왕따를 당한 기억이 있는 한 어른의 뒤늦은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나타나는 시장에서 뻥튀기를 팔고 있는 아저씨. 이 아저씨는 아주 큰 소리로 소음을 내면서 시장에 있는데요, 심지어는 자기 손님한테도 욕을 할 정도로, 예, 그렇게 거칠게 살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리톤과 함께하는 다섯 개의 곡을 연속해서 들으실 건데요, 다 들으시고 나서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TV에 나타나는 첼로 솔로 곡으로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악회장에 나타난, 그리고 후주곡을 들으실 건데요. 후주곡은 잠들지 못하는 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제가 요즘에 잘 때마다 핸드폰을 보느라 잠을 못 자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핸드폰을 보면서 뭔가 더 재밌고 더 의미 있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뭔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잠을 못 잡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마지막으로 그려봤습니다. 나머지 곡들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